오늘은 유튜브용 삼각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기에 샀던 게요 삼각대 고릴라 포드, 조비 고릴라 포드 1K인데 1K가 헤드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장과도 이게 헤드가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헤드를 다른 걸 제가 꽂아가지고 쓰는데 이건 원래부터 있던 헤드고 맞나? 조비란 글자 보이죠? 정품인데 한 5만 몇천 주고 샀는데.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얘네들이 특징들이 이제 첫 단계 있잖아요. 제일 첫 단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문제 때문에 하다가 삼각대가 뭐 카메라 올려놨다가 미끌려가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두 번째 단부터는 여기는 굉장히 뻑뻑합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잘안 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 감아가지고 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안 좋은 것 같고, 왜냐 그러면 이걸 바르게 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삼각대가 있으면 미끄러져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다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오징어 다리 같은 이런 걸 정확하게 다시 이제 맞춰 이렇게 맞추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데 나무 같은 데다 매달고 그런 거는 좀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 이 볼헤드는 다른 걸로 교체해가지고 쓰고, 그리고 핸드폰 장착하는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제 가성비가 제일 떨어지고 실망스러운 작품이고. 그 다음에 샀던 게 이겁니다. 저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게 많은 9불짜리, 10불짜리인데,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하겠네요, 다리만. 그, 볼헤드는 제가 따로 사서 가지고 올렸는데, 볼헤드는 한 14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 합치면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4불인데 한 28,000원 정도 하죠. 3만원도 안 되는 돈이고, 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능은 한 4, 5배 정도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제가 200D를 장착을 해가지고 브이로그용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장시간 들고 있으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헤드를 제거해가지고 빼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장착해가지고 들고 다닐 때는 주로 이렇게 쓰고, 뭐 어디 각도를 조절해야 될 때, 어디 세워야 될 때는 이렇게 쓰든지, 이제 장시간 세워놓거나 그럴 때는 다른 삼각대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 말고 그냥 평범한 삼각대 있잖아요. 그런 걸 써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들고 다니는 용, 들고 있는 용으로는 이런 게참 좋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딱 두고 있으면 손에 딱 잡혀가지고 미끌리질 않아요. 계속 들고 다녀도 좀 살살 잡아도 미끌리지 않고, 보시면 알겠죠?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힘을 줬다 뺐다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소리가 나죠? 이거는 이제 헐거워, 손잡이 버튼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헐겁고, 재질이 고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라서, 부딪히는 부분이 플라스틱이라서 그런 단점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얘가 좋다. 망가져도 버리고, 뭐, 만 원짜리, 뭐, 9불짜리니까 부담스럽지 않죠. 볼헤드도 이제 상당히 좋은, 상당히 괜찮더라고. 제법 괜찮더라고요. 제가 쓰기에도 이 볼헤드. 엔도라는 이제 상표인데, 볼헤드가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호하는 들고 다닐 때는 이걸 쓰고요. 이제 픽스 상태일 때는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카메라 삼각대인데 이걸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네는 제가 보기 일단 200D 정도는 거뜬하게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200D에 지금 원래 제가 쓰던 이 마이크는 이제 조그마한 스테레오 마이크고, 제가 주로 쓰는 건 이거보다 훨씬 좀큰 이제 탁스타 SGC-598이라는 마이크인데, 요 정도 무게까지는 거뜬하게 버텨주고, 렌즈는 1018인데 뭐 18, 55도 버텨주고, 그거보다 한 100g 정도, 100에서 200g 무거워도 버텨줄 것 같아요. 대신에 다만은 이제 80D에 뭐 시그마 17, 50, 뭐, 이런 렌즈를 달게 되면 좀 약간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일단 명목상으로는 조비 고릴라포드 3K에 대응하는 알리발 중국 제품인데, 뭐, 성능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맨프로토 제품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영상을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다 빼도 높이가, 제 손바닥 높이에도 못 미치는 15cm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높이가 한 1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의 그 맨프로토 픽시 에보 제품인데, 기본 높이가 너무 낮아요. 단 높이도 그렇고, 각도 조절이 좀 세워지면 좋은데, 더안 세워지고, 여기서 이제 더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세워봤자 이 정도가, 그거고, 더 세우면은 바닥이 미끄러우면 누르면은 내려가 버립니다. 카메라 올려놓으면은
무게 때문에 쓱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우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 높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카메라 올리면 안 넘어갑니다. 엔간한 카메라들도 안 넘어갈 것 같고, 여기에 뭐 장착을 해가지고 풀고 잠그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돌려서 그냥 잠그면 되니까. 이 플레이트 이런 방식은 이제 뺐다가 빼고, 여기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돌리고, 동전 넣어가 돌리고, 다시 여기 장착하고, 이거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여기다 올려가지고 바로 그냥 다 잠궈버리면 되고, 그리고 볼헤드도 이거 잠그는 데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튼튼하게까지 잠겨지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단점은 이제 여기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잡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인데다 마주치면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손잡이 부분이 누르는 부분 있잖아요. 버튼이 약간 헐거워가지고 달그닥거립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요 정도는 움직이잖아요. 뭐. 근데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좋잖아요. 마이크에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카메라 마이크에 녹음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게 들고 다니는 용으로는 안 맞고, 픽스 용으로는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삼각대는 제가 이제 오픈마켓에서 사는 이제 DG3400이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17,000원인가 그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약한 거, 동네 이제 생활용품점에서 13,000원인가 15,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너무 좀 쓰다 보니 수평도 안 맞고, 좀 쓰다 보니까 부러지더라고요. 헤드 부분이. 헤드 부분이 부러져가지고, 이거, 얘를 샀으면 얘는 좀 더 튼튼하고 무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샀는데 지금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11,000원짜리인데, 제 메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 3단이 있고, 3단 다 펼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옆으로 빼는 게 있는데, 쭉 올라갑니다, 또. 이 3단 다 펼치면은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길어지가지고, 이렇게 길어지고, 또 여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본 높이가 한 1m20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세워놓고 촬영하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제 메인이 돼버렸고, 뭐 헤드 부분도 나름 튼튼하고, 플레이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뒤에 뭐 돌리게 있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사비로 리뷰하는 거라, 홍보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거 돌려서 동전은 필요 없고, 여기 돌려가지고 그냥 잠그고 끼우고.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게 이제 한 200D 정도까지 장착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나름 쓸만합니다. 그 이제 얘의 유일한 단점은 이제 무게가 한 500g 됩니다. 500몇 g이고, 그러니까 이게 맨프루토 제품인데 얘보다 이게 한 2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들고 다니는 데는 찍는 거는 괜찮은데, 한 뭐 한 5분 이상 뭐 계속 10분 그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무게 때문에 약간 무겁게 느껴집니다. 얘가 단점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삼각대가 여러 개 있지만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고르라 그러면 이걸 고를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성능이 좋아요. 높이가 마음대로 이제 조작이 가능하니까, 뭐 최저 높이가 물론 좀 높다는 단점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낮아가지고 로우 앵글 찍기는 좋은데, 얘는 이제 약간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통 이제 높이 해가지고 많이 찍잖아요. 이것도 다 펼치고 그러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앞에 세워놓고 찍기에도 좋고, 뭐 하여튼 구조물 뭐 어디 올려놓을 데가 없는 데서 찍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들고 뭐 잠깐 들고서 찍어도 되는 거고, 가격도 11,000원으로 저렴하고, 이걸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산 10불짜리 플렉스블 뭐 오징어 다리처럼 이제 문어발처럼 생긴 이게 포드인데, 삼각대인데, 얘가 제가 들고 찍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찍기에는 이제 키도 높은 편도 아니고 뭐 약간 좀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약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게 약간 좀 이제 번거로우니까 매번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점만 빼면은 들고 찍기에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들고 찍기에는 소리 이렇게 눌러도 소리도 안 나고, 손에 딱 감겨가지고 가볍게 쥐고 있어도 미끌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들고 찍는 용도, 얘는 세워서 찍는 용도, 딱 이 두 개가 있으면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맨프로토 이 픽시에보는 괜히 샀다 싶고, 얘네는 조비 1K는 그냥 돈만 버렸고, 또 얘를 하나 더 살까 싶어요. 이제 이게 DG3400인지 뭔지 이거 하나 더 살고 싶은 게, 이제 현장에서
보이로그 형식의 이제 영화, 드라마, 그걸 찍으면은 계속 이걸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HDMI로 연결해가지고, 200D에 HDMI로 연결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배우들이랑 둘러서 보는데, 이게 키가 낮으면 다 쪼그러뜨리고 바닥을 봐야 되는데, 이게 높이가 좀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예. 맨프로토 얘는 방출입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디지 뭐 3400 이 삼각대에 보다 훨씬 큰 이제 아버지 삼각대는 이제 독립영화 찍을 때 종종 쓰는 삼각대입니다. 예, 이상.